돌아와라 돌아와라 들어와라 이야. 아 머리가 많이 길었구만. 한번 버섯을 칠 때가 됐어. 왜 안 들어오지? 어 지금 14명이 들어왔고. 헐 되게 첫 댓글이 헐입니다. 헐. 와 이렇게 아름다운 뷰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 좀 많이 들어오려나? 막 얼굴이 안 보이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들어와라. 어 지금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박스 호비당. 네, 그래 호비예요 여러분. 지민이당 안녕.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 지민 씨 손가락이 굉장히 네 통통하네요. 아니요 여기서 많이 먹고 많이 먹고 여기 살 많이 먹고 손가락이 쪘어요 살이? 네 여러분 아 이렇게 날씨 좋은 곳 그리고 풍경이 좋은 곳 이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야하 여기 날씨가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곳 풍경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즐기고 싶어서 이렇게 V앱을 켰어요. 맞아요. 어때요? 근데 이걸 자꾸 보여주고 싶은데 화면이 우리가 어둡게 나오네. 그러니까 보여주면 네. 우리가 안 나오고 우리가 네. 우리가 나오면 배경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지금 한국은 몇 시죠? 거의 한 저녁 7시? 지금 몇 시인가요? 여기가 몇 시죠? 여기는 지금 3시 33분입니다. 지금 저녁 한 10시쯤 됐겠네요. 11시. 지금 한국이 서울이 9시 33분이에요? 벌써 9시예요? 벌써 9시라니. 야, 그럼 거의 거의 잘 시간이네요. 우리. 그죠.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은 코어할 시간이네. 아니죠. 우리 아미분들은 이제 네. 이제쯤 이제 네. 학교 갔다가 볼일 네. 보고 끝나고 네. 우리 검색한다고 바쁠 시간. 아, 그런가? 아니에요. 지금 일요일이에요, 지민 씨. 일요일 그럼 친구랑 놀고 네. 이제 우리 검색할 시간인가? 검색하기 시작할 시간. 아,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아니, 또 예. 네. 말 있어요? 네? 아니요. 이제 이제 저희가 여기 날도 좋고 이제 저녁을 뭐 먹을지 장을 보러 갈 건데 맞아 혹시 추천해줄 거 있으면 추천받아요. 저녁 메뉴 추천받습니다. 추천 좀 해줘요. 이런 분위기와 어울리는 저녁 메뉴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 뭐 안 가리고요. 뭐 전 세계 어느 메뉴든 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어울리는 음식이면 막 약간 고기 꼬먹고 이런 거. 그죠. 일단 우리가 어제 뭐 먹었냐면 그죠. 어제 우리가 고기랑 그죠. 코리안 바베큐를 먹었어요. 그죠. 고기랑 그 돼지고기 소고기랑 뭐죠? 소시지? 그죠. 소시지. 소시지랑 라면이랑 네. 이렇게 먹었어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근데 여기서 좀 아니잖아. 까르보나라? 파스타, 바베큐. 확실히 이런 데는 바베큐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바베큐. 네. 양꼬치래요. 양꼬치 정글 좋아하겠네. 예. 샥스핀 피자 여러분 저희 북유럽에 있어요. 예. 좀 여기서 먹을 만한 거. 예. 여기서 먹을 만한 거. 되게 좋잖아요. 피자에, 이런 강 보면서 먹을 만한 거. 피자는 많이 먹었습니다. 예. 닭볶음탕, 김치찌개, 지민 사랑해. 지민을 먹으라고요? 햇반 그렇죠. 마라핫. 마라핫 그렇죠. 마라핫이 안 팝니다 여러분. 네.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팬 여러분들도 지쳤나봐요. 네? 지금 자려고 하니까 V앱 켜서 지금 우리 팬 여러분들도 지쳤나봐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오 스테이크. 근데 아 한 좀 약간 그 음식이 그립긴 하네요. 그 김치찌개와. 그러니까요. 네. 어제 네. 어제 저희가 고추장에 좀 밥을 해서 먹었는데 진짜 네.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생얼이라서 뭐가 있어요. 네, 저도 생얼입니다. 아 여기서는 항상 생얼로 있어요. 네. 아 뭐가 좋을까? 여튼 제가 볼 때는 뭔가 꿔먹고 뭐 약간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보면 어제 약간, 먹었지만 그렇죠. 역시 또 오늘도 고기가 네.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강 앞에서 꿔먹는 뭔가 그런 고기의 맛은 어떨지. 우리가 담을 수 있으면 또 담아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먹어보고 네.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야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가. 같이 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쉬워서 우리가 들어왔지. 아 진짜 너무 좋아 이걸. 아 이게 카메라 담기긴 하나요? 여기가 또 해가 네. 해가 지는데 이게 완전 깜깜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백야예요 백야. 어제 저희가 몇 시에 잤죠? 어제 새벽 3시 반? 2시? 쯤에 잤는데 해가 그러니까 약간 새벽 느낌?
한국 시간으로 거의 한 6시, 새벽 5시, 6시 느낌. 예. 완전히 이렇게 깜깜해지지가 않고. 맞아요. 그냥 보여요. 다 네네. 보이다가 다시 네. 해가 떠요. 그러니까요. 좀 어이가 없어요. 근데 되게 진짜 좋아요. 여기 정말 좋습니다. 네. 아, 우리 나중에 한번 진짜 기회 되면 또 이렇게 유럽 쪽으로 네. 네? 우리 아니, 뭐 공연을 하러 오던가. 그쵸. 그리고 또 아니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 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게 힐링이 된다는 게 뭔지 네. 이번에 좀 알게 그러니까요. 된 것 같아요. 죽이네요 진짜. 전 세계 한번 돌아볼까요? 네, 전 세계 한번 돌아야죠. 우리 호비 형 돈 많이 벌어. 여행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고 우리 공연으로도 한번 동생도 데리고 다니려면 형이 좀 네. 돈을 좀 돈이요? 많이 써야죠. 그러게요. 아. 아무튼 그냥 네.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댓글에 지금 런닝맨 그런 댓글이 있네요. 아 오늘 했다면서요? 오늘 방송이 됐었어요 런닝맨이.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단체로 첫 공주파 예능이죠? 그죠. 네. 호비 형이 그렇게 큰 활약을 했다고. 저는 활약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뛰당겼습니다. 열심히 하자 하고 열심히 하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만 했어요. 방송이 나갔지는 안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우리 호비 형 활약 그냥 활약했지. 네. 아, 여튼 정말 이곳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메뉴 뭐 여러 개가 있죠. 그 여러 개의 메뉴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장 보러 갈게요. 오케이. 멤버들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쪽에서. 강 건너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 보러 빨리 갔다. 가야 돼요. 그래요. 오래요. 여러분 또 만나요. 뭐 언제든지 뭐 부위에 킬 수 있으니까. 안녕. 멤버들도 오라고 할게요. 가볼까? 손 부었어. 손에 살찌셨어요? 안녕. 이거 정신 들어오면 되나?